소우주 뜨겁게 불태우니 기적을 일으키리. 상처 입은 그대로가 아니라고 맹세했었다. 아득히 먼 날 안 돼 안 돼. 왜 내가 수수와 같이 세세야 이제 선포가 높게 되지 갑자기. 어? 나도 모르게 본문들 막 선포 높게 하나. 내가 하기 싫어도 그렇게 해버렸는데. 아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진짜 내 손이 싫다 진짜. 왜 나빠트 있는 거야 왜. 어? 왜 넘어지는 거야 시뿔. 어? 왜 안 되는 거야. 어? 내가 어쩌다 이 게임을 시작한 게 내 잘못이지. 왜 안 되는 거야? 오늘 못 될 것 같아. 너무 피곤해. 삭제해라, 애송이. 앗! 저 영상을 돈으로 밖에 안 받게 안 보기 때문에. 아! 3시간에 저 노랑시티? 오렌지시티 가는 게 잘하는 거야? 잘하는 편인 거야, 그래도? 이런 게임에 재능 있는 걸까, 난? 진짜 보드는 두 시간 한번 한다고? 탈인간 정도면 되면 되겠다. 난 진짜 탈인간들 좀 봤거든. 그럴만해. 어!
옛날에 뭐야 슈퍼엑사곤 세계 1등 방송도 봐가지고 아 이 정도 인간이면은 그 정도 인간이면은 이 게임도 환불 할 수 있을 게임. 인간 성능이 다르다. 안돼 제발 해체만 가게 하지 하는 거 보면은. 아 자꾸 뭐 이게 막 내 멋대로 안 움직여. 이상해 이상해. 그 와중에 저건 켜야 돼. 간만에 막 소주 마시고 막 양주 마시고 맥주 마시고 그러면은 아 힘들어. 야, 술 평소에 마시는 사람도 아니고. 보통은 술 마셔도 그냥 소주 맥주 마시고 마는데 양주까지 마시니까. 들어가죠. 그 와중에 또 노래방 가서 두 시간 동안 소리 깨끗질. 노래방 가면은 좀 깨끗질이면서 노는 편이거든. 제대로 노래 안 하고. 항상 무리한 노래만 하고. 어머. 고추가 그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쟤도 똑같이 깨깨거리면서 놀았기 때문에 또 알아. 똥 깨면은 져주는 게 답이라는 거. 어? 알고 있어. 어? 어? 사람은 패배를 인정해야 될 수도 알아야 되는. 영원한 승리자는 없는 법이죠. 어어어 이상하다. 왜 이러지? 나 안 돌아가지 왜? 집중력 떨어지긴 떨어졌나 보다. 원하는 방향으로 안 돌아가. 야, 그래도 내가 이 게임에서 실력이 늘었네. 이게 집중력이 망했는데도
아까 막 한 시간 동안 헤매던 데를 그냥 가. 형이 알아서. 형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지. 생각 없이. 마치 보시하는 것 같아. 아이씨, 왜 이렇게 안 걸리지, 저기? 이게 딱딱 걸려야 되는데. 내 손, 손에 리듬을, 손이 리듬을 기억해야 되는데. 아! 멋진 댄스입니다. 초점이 저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냥 하다 보니까 되는 건데. 이게 사실 근데 떨어지는 게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더라고. 어차피 처음부터 연습해야 돼. 난 아직 멀었어. 이게 뭐야, 이게? 아, 집중이 없어. 진짜 여기 가는 법을 까먹었다, 이제. 여기. 분명히 기체실이 떨어졌다. 큰일 났다. 느껴진다. 아까랑 달라. 또 배터리가 다 된 게 느껴져. 상하이 물 다 새면은 게임 오버라고. 못 가겠지 왜? 저기 못 가겠어 진지하게.
이건 램프의 바바가 갑이지. 아 이게 안 돼 왜? 아 진짜 큰일 났다. 집중력 최악이다 지금. 아 이게 안 돼. 와. 내 손이 이제 기억을 못 하겠대. 어떻게 하는지. 안 보였네. 방송을 잡아가지고. 다른 것도 이거 여기처럼 그냥 할만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 넘어가는데 막 10분까지 안 걸리잖아. 이상하다. 이게 왜 안 마우스 안 들어오지 잘. 내가 지금 좌우 이동은 잘 되는데 뭔가. 뭔가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게 좀 힘든 것 같은데. 손이 필요해서 그런가? 아까 그 이상한 오렌지 마을까지 갔었는데 문턱인가? 오렌지 마을 문턱. 오! 이상하다. 이게 잔데 이게 내 느낌대로 할 수 없어. 이게 잘 안 돼. 이게 원래 이게 정상일까? 어? 이 게임이 그냥 쓰리라서 그런 거지? 이 게임이 이상한 거지? 안 되는 게 정상인 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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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한 번만 더 가보자. 아직 미래에 남았어. 그 오렌지 입구 컷. 이런 게임에 미련을 가진 스타일이 아니라 내가 근성을 발휘하는 거는 내가 재미를 느꼈을 때 발휘하지. 딱히 내가
오만과의 근성이 있는 편 아니야. 아! 음악은 저는 처음 들어요. 네, 와! 그 게임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어떻게 무섭다. 음악이 비슷하기만 하네. 백패드? 이게 뭔데?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빨라? 뭐지? 오, 왜 이렇게 빨라? 무슨 옷인지 모르겠어. 빠르다고 해야 되나? 엄청 빨라, 뭔가. 야, 이거 못하겠는데? 너무 바뀌어가지고. 나 아까 그거에 너무 적응했나봐. 못하겠어. 너무 늦었나봐, 이걸 킹게는. 싸울린 승용 다 리셋 되겠다, 이거. 어? 편안할만한 가치가 있나? 일단은 오기로 하긴 하는데 별로 재미는 없네. 방송이 이어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내 방송이 이어서에는 더 큰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당연치기 켜당 되는 게임이 어떻게 이랬어요, 저. 남들이 항아리 얘기할 때 뭔 게임인지 알 정도면 되지.
아, 이 개똥 같은 거. 저도 압니다, 여러분. 그리고 애초에 내가 이렇게 그냥 좀 고통류 게임? 대놓고 고통류 게임? 그런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이거는 내가 방송 접고 혼자 한 게임 리스트를 어? 함께 리스트를 보면 알 수 있죠. 확실히 근데 이제 체력이 다 했나 봅니다. 잘 안 되네. 바바이즈유? 바바이즈유는 한 십몇 스테이지? 까지 했었어요. 혼자서 그냥 조용히 롤 큐돌릴 때 한 판씩 해가지고 도전가도 1도 안 깨졌다고? 아니야, 좀 하긴 했어. 좀 적게 한 거겠지. 하긴 했어요. 그럼 뭐 좀 움직여라. 안 된다 이제. 그 어떻게 했었지 이걸? 뭔가 수월하게 지나갔는데 이게.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제 안 되나 보다. 집중력이.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손목에 피로도가 되게 많이 쌓이는 게임이네. 마우스를 이렇게 요즘에 격하게 또 움직여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없어 이제. 세계적인 오렌지 명성. 브라질에서도 정말 좋은 오렌지를 찾았을 때 델몬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봉. 요즘에 하스스톤은 방송 아무도 안 하니까 정말 좋은 게임이 망했는지. 나도 원래 친구들이 하스스톤 하는 애들이 한 명은 있었거든. 근데 걔네가 이제 안 하더라. 나는 근데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왜 안 한지도 몰라. 아니! 올라갔잖아, 왜 그래? 아, 제야. 아!
당신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릴 때 비는 신부 나이티. 토스트가 새로운 아침 식사 시대를 이어옵니다. 옥수수, 보리, 콩 단백에 여덟 가지 비타민과 철분까지 건강한 가족을 위해 토스트를 준비하세요. 예, 너의 애기 아빠 혹시 미국에서도 무들은 된장찌개만 찾는 거 아니니? 어, 미국에도 우리 샘표간장, 샘표된장 다 있다. 여기나 똑같아. 캐나다에도 샘표간장, 샘표된장 다 있어. 음식 맛은 장맛, 장맛은 샘표. 맛을 보면 다시 찾는 샘표. 감사합니다, 여러분. 와, 진짜 오랜만입니다. 왜 안 보이지? 오케이.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진짜 오랜만에 옛날에 저거 이름까지 다 외웠었는데 다 까먹었어. 막은 건 방송을 끌려고 막았습니다. 가야 돼가지고 놀러 갔다 와서 가볍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괜히 이걸 건져가지고 큰일 났다. 가벼운 게임이 아니었어. 한 몇 분 고통받고 마는 게임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거의 뭐 재능 없는 사람은 평생 고통받겠는데? 아니 뭐 가벼운 게임이라고 들어가도 나도 이게 아니었어. 현장하면은 뭐 뭐야 스피드는 1분밖에 안 걸려 이러길래 그런 줄 알았는데 스피드런이 영상을 한번 볼까? 어떻게 스피드런이길래 이 게임을 1분 걸린다고 나한테 들어와야지. 그냥 많이 컸어요. 영상이 좀 큰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저 배우들 열연했어. 난 저거 1화 2화까진 봤거든요? 근데 열연했어. 인정합니다. 저는 그 뭐야 그것도 봤어요. 반달 가면도 다 봤거든요 옛날에. 뭐야 아 그 뭐지? 그 류맹구 나오는 거 막 어쨌든 그 버전도 보고 엄마가 보라고 비디오 빌려줘가지고 맹고짱구 스트리트 파이터? 아 그거, 그건가 보다.
그래서 거기서 유맹구가 나왔다. 방금 이거 스피드를 하는 사람 같지 않았냐? 아니냐? 아니 말고 일단 스피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현재 시각 4시. 오늘 출근 자만음 조진. 스피드 영상 한번 봅시다. 아 근데 막 어제 막 몇 시간 술 마셨지? 어렸을 때 비디오 빌려서 두 달 연체하고 한 4시부터 3시까지 마셨어. 가게가 망해서 개꿀이었다 이 말이야. 4시부터 새벽 3시까지 아주 미쳤어 아주. 개꿀이네요. 스피드런 항아리 스피드런? 이거는 한글 버전이잖아. 영어에 어디보자. 이 TAS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1분 22초짜리인데 뭐야 날아다녀 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이렇게? 뭐지? 뭐야 이거? 와 이게 뭐야? 뭐야 이거? 내가 뭘 본 거지? 항아리가 다리. 항아리가 안 닿는데? 땅에? 항아리가 땅에 안 나와 한 번도. 자, 닿으니까 내일 전화 해보자. 이걸 따라하려면은 선택받은 인간이 히탐 1000시간 같은 거를 갈아 넣어가지고 따라하는 건데. 스피드런 같은 거. 평범한 인간이 할 게 없다. 와, 여기는 다 무슨 슈퍼트폴로라 가지고 이건 뭐야? 이거는 원래 길이 이래? 원래 길이 이 아니겠지? 자, 이제 방송 끝. 저거 연습하는 거지? 그리고 내일 방송 켜서 딱 하고 보여주는 거지? 아 원래 길 맞죠? 와 정말 빡세네.
저기서만 한참 걸리겠네. 한다고 치면은. 이 게임이 맛이 있다고 할 순 없지. 와, 뭐야 이건. 뭐야 얘, 뭐 이상한 데로 가. 뭐야. 깃털 같아. 나랑 같은 하늘에 맞아? 이건 타스라는데, 타스는 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저거 금 항아리가 좀 가벼운 거 아닐까? 금 항아리가 좀 가벼운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닐까요? 어쨌든 내일 봅시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체력이 안 돼서 미안합니다. 아, 무슨 간단한 게임이라 낚여가지고. 애초에 켜나간다고 들고 왔으면 죽을 뻔했네. 뭐 간단하긴 하네. 항아리 가지고 가면 되는구나. 그런 게 있어. 게임이 적당히 좌절감을 적당한 타이밍에 줘야 좌절을 느끼는데, 그런 게임은 이제 나조차도 그냥 그런가 보다 싶어. 나중에 아 따로 녹화라 해. 하지 아닌데. 엑스컴은 위기의 순간이 정해져 있어. 그래도 한랑한 시간이 나올 수 있긴 있어.
아까 많이 나왔다. 내일은 뭐 할지 모르겠네. 바닐라를 다르게 살렸습니다. 아, 애프터 바닐라는 이제 와서 하기에는 좀 쉽지. 그래서 내가 뭐 이것저것 패러디 다이어로 하겠지. 바닐라가 제너럴은 이미 있겠습니다. 내일 한번 진짜 없으면 그러면은 할 만할 텐데 당분간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 참 밀린 게 많아서. 어쨌든 나중에 봅시다 여러분. 빠이빠잉. 즐거운 밤 되세요.